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전달할 자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에 승리하는 자로 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주신 이 법을 따라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더딥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은 이요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누림으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237 나라 살리는 빛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주신 강단 말씀이 나의 생각으로 편집되어지고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사 한 주간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15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하나 선교대회가 다음 주일 10월 10일에 진행됩니다. 주제는 버려진 곳을 향하여. 다음 주 예배 안내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13 대교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2부 때는 24 대교구 3부 때는 전송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그 선교대회 때 교육국 예배도 교육국은 전 부서가 9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실에서 9시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 선교대회는 2부 예배를 참석하는데 우리 교육국은 각 부서실에서 그대로 11시에 온라인으로 하나 선교대회를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동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 대구노회 가을정기노회 화요일날 RUTC 박사원 가을학기 10월 5일에서 6일까지 참석하십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대구노회 정기노회가 10월 4일 오전 9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목사 및 총대장로님 참석하십니다. 다음 주일 10월 10일 날 남녀전도회 원례회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하나 알류티시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세례문답 공부 유아세례 입교를 포함해서 다음 주일 10월 10일부터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년 이상 교회 출석자로 유아세례는 만 3세 이하 렘넌트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 만 14세 이상 다락방에 참여하는 자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8회 하나 선교대회 및 엑스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까지 10월 10일까지 엑스포에 공모할 수 있고요. 주제는 선교사님께 보내는 편지 기도하는 선교지의 5000종족 소개 및 언약 소통입니다. 동영상 분량 5분 내로 해서 10월 3일까지 자세한 문의는 박성태 신학생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채용 공고입니다. 방송 음량 전문인 2명, 사무간사 1명입니다. 방송 음량이 및 영상 운영 관련 1명, 음량 콘텐츠 1명입니다.
제출 기간은 11월 15일까지, 우리 사무관사님은 10월 24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김진애 장로님에게 자세한 것을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로 예방수칙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남녀전도의 리더 강단 훈련이 10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회 회장, 부회장, 총무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군선교대회가 10월 9일에서 10일 있습니다. 알려드리지 방송으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이 10월 12일 있습니다. 10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벨기에 편입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안악산지는 이미 정복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메시지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에 뭐 자랑할 건 없습니다만은 은혜 받은 건 많습니다. We don't have much to boast about at Emmanuel Church, but there is so many grace that so much grace that we have received. 한 번도 우리 강조 안 했는데 임마누엘 이름으로 RTC 현금 1입니다. 몇백억 서울 부산 합치면 그래 들어갔어요. And so we've never reinforced this to the members, but the offerings for the RTC or whatnot is number one at this church. 각종 선교 대회 하면 당연히 1입니다.
And then also when we have and hold these conferences for missions conference, we are absolutely number one. 참여와 헌금 액수군요. In both participation and in offerings. 아무도 강조 안 했어요. 여러분 237 헌금이죠. 임마누엘 1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But nobody has emphasized for anyone to do this. But go and check yourselves. We are number one when it comes to offering. 임마누엘 서울이 성전이 준비되었습니다. The Emmanuel Seoul Church has completed their church construction. 이미 임마누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And already the age of Emmanuel has begun. 부산에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작정하는 날 하나님은 임마누엘 시대를 열어 주실 겁니다. And once the Emmanuel Busan Church comes to pledge for the church constructions, God would begin and work and open the age of the Emmanuel Church.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죠. Because we are people, when we look and when we work, we see this person is like that or this person is like this.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But God doesn't look at people that way. 하나님이 버리면 나라도 없어집니다. Now, when God disregards someone, even the country disappears.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라도 회복됩니다. However, when God blesses this one person, even their country is blessed. 지금 모세 오경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And that's the story of the five books that Moses wrote. 하나님이 버리시면 애굽도 무너져요. Now, even if God throws away this place, even Egypt will break down.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한두 명 통해서 나라도 회복돼요. And yet, if God blesses it, even if it's just through one or two people, God will restore a country. 이 안악산지 전에 했는데 왜 또 하느냐? Now, we've already talked about the Anakite, the hill country, but why are we talking about it again? 우리는 여기 지금 공부하러 온 게 아닙니다. We're not here to study.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Undoubtedly, we must confirm the answers of God. 오늘 뭘 확인해야 됩니까? What must we confirm? 아낙 산지는 이미 정복된 겁니다. The Anakite hill country has already been conquered. 그렇죠. Isn't that so?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This is a promise made by God.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느냐? Then what is it that we must discover?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질문하는 게 똑같아요. The majority of the believers, they ask the same question. 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Oh, how should we pray? 또, 아, 가끔 나면 불신앙이 생기기도 합니다. Also, there are some days when I'm filled with unbelief. 참,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나는 가끔 흔들리기도 합니다. And I've lived until now by God's grace, but there are days that I shake.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at kind of prayer should I give?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Many people ask these questions.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But there's never been a time when Joshua prayed in that way. 딱 두 사람이 들어갔거든요. There's only two people.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 본 그 사람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There's only two people who saw the things of Egypt, came out from it, went through the wilderness and went into the land of Canaan, and that was Joshua and Caleb. 나머지는 하나님이 불러 가셔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불러 갔습니다. The rest, there was a reason for God to call them to heaven, so they were called. 나머지는 하나님이 데리고 갈 이유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게. And because there was a reason by God, God allowed these new people to be born. 굉장히 중요한 얘기돼요. These are very important words. 그렇죠. Isn't this so? 그래서 지금부터 응답받기 위해서만 내가 어떤 기도를 했다 어떤 것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And so, starting now, it's not about what kind of prayer I give, it gave, and what kind of answers I received. 여호수아는 평상시에 이미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었어요. Joshua on a daily basis he already enjoyed summit time. 그게 편집입니다. That is what we call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자기에게 굉장하게 편집을 시킵니다. And seeing Moses, he on a daily average on a basis he always edited the things of God in him. 40년 동안 For 40 기도 계속 하면서 응답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설계한 겁니다. And regardless of answers that came, he continued to pray and he edited the things of God in his life.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 세계 복음하는 걸 계속 디자인한 겁니다. And he continued to design the future of world evangelization taking place in the land of Canaan. 이게 중요합니다. This is important.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평상시 때 갖고 있어야 돼요. Of course, we should ask how we should pray in certain times. That's important too, but on a daily basis we must do this. 잃어버리면 먼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If so, the way you perceive things starts to change. 그렇죠. Isn't it so? 내가 배가 아플 때 보는 눈하고
배 안 아플 때 보는 건 달라요. 그렇죠? Your perspective when you have a stomach ache and when you don't have a stomach ache is different. 그렇잖아요. Isn't that so? 설사 만났을 때 변소 보는 눈과 평상시에 보는 눈은 달라요. When you have diarrhea and when you look at the toilet when you have that and then when you look at the toilet when you don't have diarrhea it's very different. 이게 그 광야길 가는 중에 가장 숨은 문제가 뭐냐? 물질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And so as they were taking on that journey of the wilderness, their eyes and perceiving material things were different. 막 대부분 사람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안전하게 먹고 살지 않았냐 이거예요. The people, majority of the people that weren't able to go into the land of Canaan, they were saying, when we were in Egypt, we were at least safe and we were able to eat. 맞는 말 같이 보이죠. And it sounds correct. 그냥 눈이 다른 거예요. But their perspective is different. 위기 올 때마다 아니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노예하면서 사는 게 더 맞지 않냐 이게. And so when they were ever faced with a crisis, they would go back and say, "Isn't it better that we go back to Egypt and live our life as slaves again?" 그 기준이 우리말로 말하면 물질 보는 눈이 벌써 달라집니다. And so that standard is that our perspective of how we see and perceive material things are different. 전혀 착각입니다. And it's absolutely a misconception. 이 기도의 비밀 미리 딱 누리고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시간 누려야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서밋타임을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설계해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해야 되냐 미래를 디자인해야 된다 말이요. And so you must have on a daily average, on a daily basis, enjoying the things to edit to and see what God does and see out in the future.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And so already when they went into, came out of Egypt, God had already worked upon them. 바로왕이 뭐라는 줄 압니까? Do you know what Pharaoh said? 너희의 그동안 모았던 은금 모든 것 다 가져와라. He said, "Go and take all the gold and silver that you have gathered and take it with you." 아니 두고 가라 이래야 될 거 아니요. 모든 것 다 가져가. He should have said, "Leave them behind," but he said, "Take it all with you." 모릅니다. 만약 바로왕이 너무 급해가지고 막 땅값도 계산해 준지도 몰라. 하여튼요, 다 가져가야 돼. You know, maybe we don't know. He was in such a hurry. Maybe he even gave them money for all their land. Well, I don't know. But he said, "Get out and go." 성막 짓고도 남을 만큼 있었어요. And they had enough 그렇죠? to even build up tabernacles and have left. 하나님이 아말렉 전투를 벌이시. And then he raised God allowed the battle against the Amalekites. 여러분 전쟁에는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지면 다 내놔야 돼요. And so that time when you had wars, if you failed or if you lost the war, you had to give up everything.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금 여리고 무너뜨린 겁니다. And just as you know, the walls of Jericho had crumbled. 다른 이유가 없어 여리고를 무너뜨리라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난 물건 개인적으로 탐내지 말고 다 여호와의 곳간에 모아라. And you already know when the walls of Jericho crumble, all the things and the possession inside the walls, don't take it as for yourselves, but gather it in the temple. 경제 보는 눈부터가 다릅니다. Already their eyes to perceive. 경제 모자라지 않았어요. Economy or the finance, they didn't have anything. 그것도 아무리 연합군이 이겨버린 거예요. And then again, we saw them there getting attacked.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충분해. They had the power to go into the land of Canaan. 이렇게요 달라집니다. And so that's how it changes. 그리고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And then also the eyes to perceive problems starts to change. 여러분은 세 가지 기도의 비밀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아닙니까?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눈이 달라져요. Those who knew the mystery of prayer, that is the prayer of the pilgrim, of the ones who had conquered.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However, those who are completely trapped by their past, they will fail. 오늘에 묶여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갈등합니다. And those who are trapped by today, they will always conflict. 미래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Those who are trapped by the future, they will absolutely fall. 그리고 미래 보는 눈 자체가 달라요. Already their eyes to see the future was different. 예,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안악 산지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But Joshua and Caleb were saying this hill country is something that God has already given to us. 그 뭐 떨 필요도 없어요. And so there's no reason for us to shake in fear. 백성들 또 벌벌 떨고 염려하는데 할 필요가 없어. All these people they're shaking in fear, so afraid, but there's no reason to do that. 여러분이 이 능력을 회복해야 돼. You must restore this power. 반드시 회복해야 돼. You will absolutely. 아, 경제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다. Already your eyes to perceive finances was different. 그렇죠? Isn't this so?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짜로 여기다가 우리가 돈 중심했다. 우리 세계적인 교회지. 우리 여기서 훈련 시키는 거 다 우리 교회로 모은다. 욕심 부리고
우리 교회는요 세계 제일 큰 교회지. You know, as you already 그렇죠? know, if we had gathered all the funds from all the trainings these past years and we're so greedy that we kept it all at this church, then we could have built a monumental church of the world. 처음부터 우리는 더 큰 걸 봤어요. But from the very beginning, we saw something greater. 들어오는 수입은 싹 본부로 보내고 우리 교역자 절반 본부 일시키고. All the income that was coming, we took it and we gave it to the headquarters and even all the work from the church, we also helped the headquarters. 경제 보는 눈이 달라요. The eyes to 그렇죠? see the economy was different. 어느 게 이깁니까? Who's going to win then? 벌써 문제 보는 눈이 달라. Because already the eyes perceive problems were different. 그리고 미래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And the eyes perceive the future were different. 하나님이 결정하는 걸 딱 붙잡는 거죠. And it was something, they're grabbing hold of the covenant of God. 여러분 어떻습니까? Then how is it for you? 여러분의 남은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And all the problems that remain in your lif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m? 과연 문제가 되겠습니까? Is it quite a problem? 무슨 힘부터 얻어야 됩니까? Then what kind of strength must you first 눈에 receive? 보이는 응답은 그 다음 온다니까요. Why? Because eyes, 그렇죠? the answers that you see with your eyes, that comes after this. 여러분이 밤새 고민에 사로잡혀 보세요. 병은 그 다음 온다니까요. Think about it. When you conflict all night because of a problem, what comes after that? A disease.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보세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보좌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But when you're truly enjoying the spiritual answers all night long, then we see the power and the blessings of the throne of heaven coming to you afterwards.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Let's go into the main passage. 뭐가 중요합니까? What is important? 여리고 안악산지 중요하잖아요. Jericho, the Anakite Hill Country, that's not important at all. 세 번째입니다. It's the first. 민수기 27장 18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And it was explained in Numbers chapter 27, verse 18.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And these are the words to Joshua.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이 여호수아입니다. Who was moved by the Spirit of God? That was Joshua.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But what does that mean? 24 기도로 보좌의 능력이 편집된 자 그 말이요. He was a person who was edited with the things of the throne of heaven in the prayer of 24. 25 기도의 설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자 그 말이요. And he was the one who was able to transcend 응답입니다. time and space through the editing and the designs of prayer 25.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기도하는 전도가 디자인되어 있는 237의 빛을 가진 자 그 말이요. He is the one who has the light of 237 who has a design of evangelism inside of him. 이걸 보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라. And so to a person like that it says he was a son of none, a man whom the spirit of the Lord 성경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That's what it says in the Bible. 민수기 27장에는 모세의 종으로 있다가 후계자가 된 사람이라. In the Numbers chapter 27 it says that he was a servant of Moses. 민수기 14장 6절 9절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And Numbers chapter 14 it says he was a man full of courage and boldness. 여리고 돌 때도 믿음에 이 성을 임 하나님 주셨다. And even 그렇습니다. Before the walls of Jericho, he says, "This has already been given to us." And that's 우리는요, right. 주신 것을 가지러 가는 겁니다. All we're doing is taking what has already been given to us. 그 깨닫는 게 평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러 간다니까. Realizing this is having prayer on a daily basis. It's taking what has already been given to us. 우리가 사는 성경 건축은 뭐냐? 교회당 지어서 뭐 어떻게 뭐 세상 사람 그거 아닙니다. 이미 2377 서밋을 주신 것을 가지러 가는 거. And so what is church construction? It's not simply just building something for this world like the worldly people, but it is the answer of 237 that God has already given to us.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다가 말뚝을 박아라 이거. And so you and I must come and 그렇죠. really confirm this.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거 저는 역사에 나게 돼 있어 체험해야 돼요. And we must experience the works that God will do. 나는 우리 그 장로님들 보면서 야 참 오늘도 이렇게 대단하다는 게. And I, even today, I thought to myself, our elders, they're so exceptional. 믿음이 좋아요. They have great faith. 오늘 건축 보았는데 보니까 평당에 한 천만 원짜리 드는 걸 건축을 했다. 그래야 좋은 교회를 지을 수 있다. And so today we had the report on the church construction, and they're saying by square meter it has to be this certain amount of large money, and I thought it has to be a great church. 크기는 걸 얼마나 크게 해야 되느냐. Then how great of a church are we going to build? 근데 만평해야 돼. No, we have to make it so that it's even 100 square. 그럼 가격이 천억이에요, 천억. like a cathedral. 그러면 재직은 3천 명이 넘다네. Then what's going to happen? There's going to be at least 3,000 people that's needed to do. 그럼 우리가 그 땅에다가 말뚝을 박는 겁니다. And then it's at that time we put that mark. 임마누엘 시대를 여는 겁니다. And we're opening up the age.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And God will work. 그렇죠. Isn't this so? 우리 인생에
진짜 문제 뭡니까? 회복된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And what is the true problem in our life? We will restore them, become and stand as true witnesses. 여호수아 8장에도 보면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지혜 있는 장군으로 기록돼 있어. It says that Joshua was a very wise general in Joshua chapter 8. 아주 지도력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He was a person who was wise and also had skills. 그럴 수밖에 없어. 오직 주만 바라봤어. And of course he had no choice but to be that way because 이 사람은 he only 오직 말씀만 따라. And he only followed God's word. 제주를 부르지도 않아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따라갔어. And he didn't go and show off and boast. He only showed the power of God. 그 요단을 갈랐죠. And so we see 여리고 무너뜨렸죠. 아무리 전투 승리했지. And then they were victorious amongst the Anakites. 이래서 지금 오늘 아낙산지 도착인 거예요. And again we see that they are at the hill country.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A man whom the spirit of God was with. 기억해야 됩니다. You must remember this. 두 번째입니다. Number two.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현장입니다. This is the field of the one who was moved by the Spirit of God. 여러분의 현장은 그렇게 될 겁니다. And that's what your field will change to. 아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산업처와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고 말이요. So what does it mean that the Spirit of God was moving inside of you? It means that in your field, God will start to work. 그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Do you know what happens to that place? 그렇게 돼 버리면. 과거가 싹 다 응답이에요. If that happens to that person, their past becomes an answer. 당연 필연 절대가 보입니다. They start to see what is absolute, what is rightful, and what is necessary. 왜 어려운 것입니까? 당연한 거죠. Why are we here? It's because it's necessary. 아니 왜 우리 회사가 흔들립니까? 당연한 거죠. No, why is my company going into such hardship? It's rightful. 그래서 필연을 찾고 절대를 찾는 거. And that's what we look for: what is necessary and what is absolute. 여호와의 신의 감동대의 현장은요. 오늘이 응답이에요. A field that is moved by the Spirit of God becomes a field of today. 오늘이 어떤 응답입니까? What kind of answer do we receive today? 아니, 45년 전에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Now, 45 years ago, we couldn't go on our own. 거기는 거인들이 살아요. Oh, there's giants there. 장대해요. And they're so great.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에 불과해. And when we go there, we're like grasshoppers against them. 그게 바로 이 장소입니다. That's the place that we're talking about. 그게 today. 이 장소예요. This is this location. 백성들이 이걸 보고 또 그 45년 옛날 걸 그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But the people, they look at that, they looked at this place, and they brought up things of the past, and they said the same things again. 그 땅 분배될까 싶어 전부 쩔쩔 맹고 그때 갈렙이 나선 겁니다. Now they thought that they 그 would 본문이에요. Be given this land to themselves. They were just shaking in fear, and that's why Caleb spoke up. 이때 노인 갈렙이 나섰어. This old man and his senior Caleb. 우리가 45년 전에 이 땅에 대해서 보고할 때 전부 불신앙으로 보고하지 않았냐? 45 years ago, when we reported about this land, everybody reported in unbelief.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본 역사를 간증하지 않았냐? But didn't we go and testify the works of God?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때 우리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And the servant Moses at that time heard our words and told us to go into the land of Canaan.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지 않냐? But we are now here.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은 싸울 수 있다. Although I may be 85 years old, I will fight.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여호와의 감동된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Now, this is a place, a location where the Spirit of God was moving upon, and he says, if the Lord is with me. 그건 겸손입니다. That is him being humble.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럴 건데, 혹시 나와 함께 하십니까? If it was us, we would always say, we would go and say, oh, God is with me, but he says, if the Lord is with me. 그 뒤에 뭐라 했는지 압니까? Do you know what he said after that? 필경 이 땅을 차지하리라. Now he said, "Will he not give this land to us?" 아,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 If the Lord is with me, will he not give this land to us? That is his faith.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현장은 미래가 곧 응답이에요. The field of the one who is moved by the Spirit of God is the answer of the future. 뭔 말입니까? What does this mean? 과거, 현재, 미래가 응답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It means that you start to see your past, present, and your future as your answers, and that's it. That's 여러분 이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And so, taking these answers, God is saying, go into the land of Canaan. 우리 후대들이 이 은혜 가지고 세상 나가라는 것이지, 우물쭈물하며 세상 나가면. 어떻게 허감이 이길 수 있는 속지? Our posterity needs 그렇잖아요. to go into the future, into society, into the world, holding on to this covenant. If not, they're going to be wishy-washy. They're just going to be wandering around.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여러분 이 답을 딱 갖고 나가야지. 내가 늘 불안하고 벌벌 떨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깁니까? You must go out into the world holding onto this answer, this covenant. It's okay if any problems come to me, but if not, how are you going to overcome this world? 여러분, 운동 선수들 감독을 얘기했어요. And so this is something that a director said, a coach said about athletes. 똑같은 선수인데 잘못을 딱 지적해 버리면요, 기능 30% 상실됩니다. They're the same athlete, and yet when you go and pinpoint their wrongdoings, and their skill level falls 30%. 잘하던 게 안 돼. Whatever they were good at, they can't do anymore. 근데 선수들이 막 힘이 나갔을 때 막 감독이 이러면요, 전에 있었던 실력보다 한 30% 더 나와버려요. But these 30%. athletes, when you go cheer them on, you support 사람은 them. 사람은 그렇습니다. And then they do above 30% of what they can do, and that's the same thing for people.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막 두려워, 염려 사로잡히면 자꾸 착각이 생기고. You are spiritual people. So if you're fallen and trapped inside of your fear, anxiety, and unbelief, then what's going to happen? You're continuing to fall. 여러분 정신을 딱 차리고 언약을 딱 잡으면요 정확하게 보이세요. But when you come to your senses, hold on to the covenant, then you'll be able to see accurately. 우리가 노예가 됐던 것은 당연한 이유가 있죠. When we were enslaved, there was a rightful reason for that.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풀어내어서 이 고통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And that's why God has liberated us from this place and from that place and brought us to this place. 그렇다면 뭡니까? Then that's all.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God, you have to he seeing things with his absolute plans. 세 번째입니다. The third.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동역자 두 사람입니다. Now it is the two people, the co-worker of one 대단하죠? whom is moved by the spirit of God. 여러분 이 눈을 열어야 돼요. You must open your eyes to this.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제자화 되야만 역사하나요. You must become disciples with those who are moved by the Spirit of God in order for works to take place. 어제 안타까운 얘기를 그 호주 오세나 집회 했는데 여러분이 딱 몇 미자 다락방 열 때요 제자 찾는 걸 기준으로 제자 찾으면 그거 갈 필요 없습니다. 또 찾고 또 얼마든지. And so I said something very frustrating when I was speaking for the Oceania Remnant Conference. But even if you just gather together in fives and have these groups, even if you don't go in there, it's okay because it continues to expand. 제가 이제 처음 왔어요. Let's say I came here for the first 다락방 time. 다락방 쓰는 건데 직접 했잖아요. And I ran 30 다락방 meetings. 지금 안 해. 할 필요 없어. 왜냐? 이미 제자 다 써버린대. I don't do it myself anymore because I already have 가야지. disciples who arise who does it for me. 여러분의 산업도 그렇게 해야 돼요. And I go somewhere else with that. Now your businesses, you must do the same thing. 제자와 정신 이게 있어야 산업도 제대로. You need to have that mentality of discipleship in order for you to raise people. 내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했어.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 뭐네. 옛날에 어떤 약사 보고 야 약국 한 100개 만들어. And so we can't do this now. It's illegal. But before back then, they would say to a pharmacist, go and make about 100 pharmacies. 그 제자 100명 시험 될 거 아니에요. And then just raise up 100 disciples. 아, 절반씩 가져와라. 절반 섬기면 되라면 될 거 아니에요. And then half use it for themselves and half give it for missions offering. 아, 돈 얼마든지 벌긴데 뭐 그래. And then you can make a lot of money through that. 문제는 제자입니다. Now that is the type of disciple.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A one 알아들어야 who 돼요. was moved by the Spirit of God. You 나 태권도 하는 사람 보란다. 뭐 합니까? 군데군데 태권도 할 수 있는 현장 가서 현장 팀 사용을 해라. 쇼도 보여주고 태권도 보여주고. And so raising up people, if you say you have a skill in taekwondo, raising up these people, and then sending them off to different regions, doing shows and performances, and then raising up disciples again. 그래 사람을 많이 모으려 하지 말고 제자를 모아. And don't just try to gather lots of groups of people, but raise up disciples. 제자는 안 가요. Why? Because disciples won't leave you. 제자는 교회 때문에 시험 본다 그런 거 없어요. 시험 본 건 제자 아니에요. Disciples, they are not tested and tempted because of the things and trials of the church. 그것을 표현합니다. 제자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Disciples, they are not trial because of people. 제자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And disciples, they are not tempted because of the problems of the world. 그건 제자 아닙니다. That's not a disciple. 제자는 어떤 일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Because disciples, no matter what kind of things happen, they do not shake. 사업도 그렇게 하니까요. And even your businesses, you must do it 그렇죠. that way. Isn't that so? 이게 여호수아 갈렙 둘이가 딱 만나면 끝인 겁니다. 이게. And so already when we see Joshua and Caleb come together as a team, it was already over. 이스라엘이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최대 혼란이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이 말씀이지 안 믿습니다. 나라가 흔들 난리 난 거예요 광야에서. When they were sent off as spies and when they returned, majority of the people they were just talking about unbelief and it was a mess. 두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But two people they gave their confession of faith. 억지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정확한 걸 본 거 영적인 눈을 이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니까. It's not something that they grin and bear and say, oh, I believe, but they were people, they're spiritual people who were in prayer.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And they went and said all these, you know, things. 지금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 벌벌 또 간담이
분노가 날 끝난 거요. They were saying 그렇죠? that they heard the rumors from Egypt all the way to their city and saying that the people they were melting in fear. 간담이노 간하고 담낭이노 같다 이거요. It means that their inner bodies, their organs were melting in fear. 그 언제 녹냐 물어봤더니만 나만 애를 쓰고 나만 이러면. 간하고 담낭 녹아요. 그렇죠? And so they say that medically this really does happen when they're completely stressed and anxiety. 하나만 녹으면 되는데 두 개 다 녹아본 거예요. But they didn't just have one organ melt, two organs melted.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물어봤더니 간담이 녹으면 어디 되니까 못 걷습니다. And so what happens if something like that happens? And a doctor said, when that happens, then you cannot walk. 그걸 벌써 여호수아 갈렙 본 거예요. But Joshua and Caleb, they already saw this. 그게 막 나머지 대부분 사람 엉터리 소리. And so everybody else, they're actually going on saying all these incorrect things. 언제가면 죽어? Oh, when we go there, we're going to die. 뭐 이런 식. 그 현장 얘기가 지금. But they're talking about that field, and that field is what we're talking about today.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One who is moved 요수아가. by the Spirit of God, Joshua.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현장. And the field that was moved by the Spirit 끝입니다. of God. That's it.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제자. And the disciple that is moved by the Spirit of God. 이를 손잡은 거요. That's who he held hands with. 오늘 여러분 이 타임을 가지세요. So today, may you have this time. 제가 제일 어려울 때 몇 번 여러분을 간증했죠. 나는 여러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You know, when I faced hardships, I met with you, and I said this several times, but I'm so thankful. 여러분처럼 말해 중지자들이 말이지 막 복음 전하고 예수. 나 이런 거 옛날에 본 적이 없어. A long time ago, I've never seen church officers work so hard to evangelize. 나 사실요, 영도 여호와서 내 봐서. 난 내 어릴 때부터 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And it was the first time that I saw that when I first came to Yeongdo. But you know, I lived this Christian walk of faith from very young age. 교인들 모이고 맨날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기 소리하고 싸우고 이게 교회였거든요. At that time, the church was a place where people come and they talk about themselves and voice themselves and all their problems. 여기는 이미 사실은 내가 오기 전에도 벌써 이 사람들이 딱 사명자들이 모였더라고. But the people that were here, even before I came, there were committed workers who gathered together in prayer. 그럼 와도 사명자들만 와. And so even if people come, committed workers continue. 뭐 어디서 멀리서 어디서 오는데 전부 전도 때문에 사명자들이 오는 거예요. And I don't know where they're coming from, but they're coming through evangelism. They want to come and do evangelism too.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And I was so grateful. 저 이게 오기 전에 너무 어려운 땅이었거든. But before that, before I came here, I faced so much trouble. 그때 속으면 안 돼요. But you cannot be deceived by that. At that time, I gave this prayer. 하나님 정말 나는 다른 거 없고 또 필요 없으니까 진짜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시공할 초월과 정말 세계봉할 능력으로 나에게 인도하더래. Lord, truly, I do not need anything else. So fill me with the power and the blessing of the throne of heaven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그런 어려움을 이제 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데 이런 응답을 딱 받으면 달라요. 그렇죠? Of course, these difficulties everybody kind of goes through, but once you receive this answer, everything starts to change. 게다가 이게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와서 30년, 40년 계속 전도 운동을 했잖아요. There's nothing that I'm 이런 really 복이 good 어디 있습니까? And yet, this evangelism movement started to take place and extended to 30, 40 years. 그렇다면 남은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Then if that's so, then what is God's remaining plan? 안악 산지 정복하고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닙니다. It's not about conquering the hills country and going into the land of Canaan. 237 나라에 또 거기에 병든 자 후대 살리라는 겁니다. It's about saving those who are sick and the posterity of the 237 nations. 이 언약 붙잡는 겁니다. It's about holding onto this covenant. 이번 주간에도 깊은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nd I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you can have this deep time this week.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God, we thank you.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사람과 현장과 친구를 제자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Lord God,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May all these people here today really receive the answers of being the one who is moved by the Spirit of God, has that field, and also meets with a disciple like that.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Amen. 찬송가 359장 드리겠습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찬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언약과 237 지우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삶 서밋 타임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업과 학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